강타라 가까웠죠. 지금도 강타가 만들어지지 못했죠. 지아 어택 커버 중앙 백 어택 오른쪽 살려내지 못합니다. 다시 메가의 득점. 지금도 염혜선 선수의 토스가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외곽 선수가 막 스텝으로 쉬는 시간을 좀 맞춰내고 있고 이고은 선수가 안 돼서 박사령 선수가 들어왔는데 정상적으로 볼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13대 11. 서버는 염혜선 추측 빠르게 공격 전환 야스민 메가 이단 잡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야스민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앞에 있는데도 득점이 바로 안 나면 상대방 뭐 반격은 반드시 당하게 있는 거죠. 자, 노란 선수가 또 잘 지켰고요. 위로 들어갔습니다. 타점으로 득점 성공. 정관장의 반격. 오른쪽 이동 공격. 아, 날카로운 공격을 잘 막았고요. 제자리 점프 연타. 다시 염혜선 메가 때립니다. 코트 한쪽. 자, 메가 선수의 이 계속되는 좋은 그 플레이가 제 생각에는 득점만을 만들어내는 게 이 선수는 아직 어린 선수잖아요.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2세트의 첫 득점은 페퍼도축은행 오른쪽 대각선 급하게 거들어줍니다. 내려고 씁니다. 메가 8득점. 자, 브로킹 위에서 오면은 수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자, 타이밍에서 손에서 조금이라도 걸릴 수 있는 타이밍. 확실하게 아셨습니다. 보셨죠? 여기서 보였잖아요. 네. 저 바로 봤어요. 네. 페퍼저축은행 2점 차의 리드. 간 서버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추격을 시작합니다. 정관장. 자, 이 중요한 시기 때 이런 멋진 서브가 나옵니다. 인도네시아 팬들의 일방적인 열광적인 응원을 받은 메가가 서브에서도 맞습니다. 힘을 냅니다. 공격의 첫 단추를 잘 꿰고 있는 페퍼저축은행. 스코어 1대 0. 박정아의 서브 직선 짧아요. 백토스 메가가 때렸습니다. 깊숙한 위치. 네, 좋은 코스예요. 자, 염혜선 선수도 일단 스타트는 메가 선수밖에 투입됩니다. 자, 메가 선수도 조금 이동해도 좋습니다. 네. 자, 리시브가 흔들리고 있어요. 메가 길게 잡고 때립니다. 어려운 공격 득점. 이번 메가 선수가 어떤 테크닉이 좋다고 봐야 되겠고요. 오지영 선수가 오늘 조금 더 분발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자리 잡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의 습관, 어느 볼에서는 길게 치더라. 짧은 거리, 중앙 쪽, 흔들리는 리시버. 메가 터치업! 개인 3득점. 이 메가 선수가 좋은 점이 꽂아 때릴 때와 밀어 때릴 때를 정확히 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좋은 장점이고, 이 무리하지 않는 스윙이 계속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 스코어 21대 19. 박정아의 서브. 짧은 리시브 언더로 받쳐줍니다. 메가 오른쪽 들어갔어요. 이 코스는 성공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이 코스가 나가려면 타점이 낮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곳에서 잘 떨어뜨립니다. 그렇습니다. 메가의 개인 5득점째. 아주 경쾌한 스텝으로. 잘 안 돼요. 박사랑의 서브로 계속됩니다. 오른쪽 코너. 백시 공격. 주심에 의한 비디오 판독 요청. 비디오 판독이 있습니다. 주심이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한비의 집게 손가락. 판독 결과. 됩니다. 지금은 타점도 높은 데다가 스피드도 빨랐습니다. 밀리니까 수비하기가 힘들어요. 1대1. 이고은 오른쪽 푸시. 메가 스파이크.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가가 저는 이렇게 득점을 많이 할 때마다 득점이 시잡을 가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투스텝이 때리는 거잖아요. 아, 이미 뭐 1라운드 인도네시아 특급으로서의 모습을 네.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시게 말로 정관장이 컨디션이 좋아 보였습니다. 네. 6대 3. 역시 한번 접고 때립니다. 길게 벗어납니다. 네. 이게 접고 때린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들어가는 속도가 맞지 않았다는 거죠. 자, 하나, 둘, 셋 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때린 거잖아요. 정관장 팀에서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판독 결과 차단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네. 세터 이고은의 서브 마지막에 힘을 실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한 네, 메가. 메가 개인 11득점 여전히 뭐 기대만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작 화려한 것은 지하인데 네. 메가 선수도 슬금슬금 지금 지하의 득점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메가 선수가 더 해야 될 이유가 있죠. 본인은 서브 주시 공간도 없고 상대가 늦었어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높이 조절이 필요합니다. 예. 이곤 흔들리면서 들어갑니다. 기울어졌고 다시 만들어갑니다. 백화 저축은행 연타 처리. 이선우의 공격 시도 올라갑니다. 앞쪽으로 많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도 토스에서 아쉬운 모습이 네네. 드러납니다. 이거는 다른 선수도 아닌 세타손에서 계속 범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심박수, 뛰는 심박수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 이공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자기의 타이밍이 맞는데 엇박스 네. 박사랑이 투입됩니다. 바로 오른쪽 힘이 실리질 못했습니다. 메가의 스파이크 한선빙은 네. 벗어납니다. 득점. 자, 완전히 들어간 타이밍에 정확한 타이밍이 떴기 때문에 때리기 전에부터도 이건 득점이 나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잖아요. 네. 이선우 선수가 들어가서 박예민 선수 대신 활약을 해주듯 지금 이보은 선수 대신 염혜선 백시 다시 예. 메가 직선. 코스 좋아요. 자유자재로 돌려 때립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메가 선수가 뭐 세계적인 선수는 아닐지라도 예. 우리나라 와서는 본인의 역할을 이렇게 해주면 한 명의 그 스포츠 스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맞아요. 네, 뭐 인도네시아 분들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다. 지아 살짝 흔들렸고요. 오픈 스파이크 어택 커버 제자리 점프. 이렇게 시야가 넓습니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재민 선수가 득점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직선 하이볼 블로킹을 또 활용합니다. 뭐 거의진 감독이 이거는 만족 100%네요. 뭐 별다른 얘기 안 하고 그냥 눈 마주치고 박수만 보냅니다. 알고 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무리하지 않고 확실하게 밀어치잖아요. 네. 선수들보다 오늘 좀 응원할 때 체력